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네,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해 오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보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보았고요.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일회성 능력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그 교대의 교사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사의 수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교대를 간 수많은 친구들에게 또 연락이 오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대하면 문과의 희망이라고 불리웠죠. 문과의 희망. 보통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나서야 선생으로, 교사로 좀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교대는 2대 1, 3대 1 정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달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 보장되어 있고 너무나 안정적인 직업,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교대를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정을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더 치열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대학교 때만 해도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전공을 보고 학교를 가야 되는지, 점수에 맞춰서 학교에 가야 되는지, 취업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죠. 합격을 했는데 회사의 이름을 보고 가야 되는지, 업무를 보고 가야 되는지,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불안해지고 숨이 막히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저희 할아버지 때는요, 농대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또래들은 농댕을 나왔다 그러면 다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어우, 그때 농댕은 대단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문과가 이어받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블루 칼라라고 업신 여기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비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공대가 갑입니다. 그냥 공대가 최고입니다. 공대에 나와서 취업도 잘 되고요. 공대를 나왔는데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네, 융합이다 뭐다 해서 정말 최고의 인재로 치는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문과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저는 문과에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흘러가는 세상, 그로 인해 우리의 걸음은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짓자로 걸어가지만 자기의 길을 스트레이트로 걸어갔던 사람,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세상의 방향성에 당신의 몸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걸음을 걸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드셨죠. 당신의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죄인 된 세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그 걸음을 걸어가셨고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졌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모이는 곳으로 보내야 그곳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곳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유다 지방이었습니다. 유다 지방. 그곳은 정치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무엇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 했었던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유다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유다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언제 떠나셨냐면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유다 지방을 떠나셨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오늘 갈릴리에 도착을 하신 거죠. 갈릴리는 어디냐면 변방입니다. 시골입니다. 이 시골에, 그 시골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바로 시골 중에 시골, 정말 깡촌으로 예수님은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사역하셨는가. 덕분에 좀 저는 말하기 좀 편합니다. 75%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75%.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 얼마나 깡촌이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야, 그 깡촌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선생이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모든 랍비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왔기 때문에 랍비가 등장했다. 위대한 선생이 등장했다. 아니, 나사렛에서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비난은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신 거죠. 남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처럼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또 서울에 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향하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은 갈릴리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삶을 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대답은 제가 읽어드렸던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행적의 시작은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을 이끄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과를 들어가야 될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할지, 이런 거 예수님은 절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방향성을 정해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렸지만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사회의 문화적 통념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힘을 입으셨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방향성이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 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언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소명을 이루는 일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는 일.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무조건적으로 확실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 소명이 뭐지? 내 소명이 뭐지? 한동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서 소명을 찾는 게 유행처럼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의 소명은 뭐야? 네 비전은 뭐야? 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그 소명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아마 여러분의 직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소명은 뭐지? 라고 떠오르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우리는 직업을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수없이 좌절하고 낙망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39이에요. 내년이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데요. 네, 우울하지만 제가 갑자기 제 나이를 오픈한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의전을 공부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의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의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의 시간을 이 친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굉장히 좌절함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명을 받았다고, 그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소명을 직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절대 우리에게 직업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명을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는 직업.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우리를 구원하여 줄 자,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당신이 홀로 서는 자, 그게 바로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명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명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은 바로 목적을 가진 동사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가진 동사,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바로 소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소명의 문구로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년. 레위기 25장 10절에서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희년의 기본 개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희년이라는 거는요, 7년마다 안식일이 찾아오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 약 49년이 지난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빚을 져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땅이 돌아가는 게 희년입니다.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이 탕감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때가 희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50년의 때가 되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온 사람들이 이때는 희년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희년을, 예수님의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죠. 구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해방입니다. 해방. 구원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죄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놓임입니까? 죄에 대한 놓임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놓임과 해방.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원래 우리 것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위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 원래 에덴 동산이 우리 것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 멀어졌지만 에덴 동산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유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이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게 가난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예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심령에는 그런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그 가난한 마음, 이런 가난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여섯 명이나 되는 남편을 구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가난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해방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망과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소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명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명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었고요. 객이었고 고아였고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소명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소명을 어떤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의 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바로 그 예수님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 학문을 말하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자죠. 한마디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목적을 가진 동사, 본 것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 우리가 본 증거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 이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소명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낚는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무엇으로 낚아야 됩니까? 어떤 사기로 낚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가야 할 바를 명확하게 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혜 입은 지역을 위한 아우니치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갑자기 많이 온 비로 인해서 모든 생활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졌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가족을 잃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의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아우니치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형제들은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잖아요. 너무나 귀한 자리. 너무나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특별함에 빠져서 일상적인 것을 놓치는 실수. 바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네잎클로버, 정말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짓밟는, 행복을 짓밟는 삶과 비슷한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늘 하시던 대로, 바로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명을 선포하시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곳에 가셔서 선포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당은 동네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회당, 이 나사렛 회당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보내왔던 그곳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셨고 항상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장소입니다. 회당의 예배는 보통 세 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성경을 선포하고 레위인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10명 정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선지서들을 읽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신 것은요, 항상 해왔던 일인 겁니다. 항상 해왔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시간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의미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카이로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임할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항상 해오셨던 일들 과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상,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아멘.
7절에서 말하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 바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수많은 가십과 또 수많은 뉴스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의 삶, 이 평소의 시간을 경건의 모습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8절 말씀. 하반절에 나온, 이 하반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즉 하나님의 때가 그 경건의 삶 속에 임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인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인생,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내가 주인인 인생에는 결코 소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갈 만한 그 어떤 동력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어야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소명의 길을 가고 싶다라면 바로 지금의 인생의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도의 때가 있을 겁니다. 전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야,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전도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아니,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 소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도전, 우리가 모두가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소명 가운데 산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스토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존 스토트를 쫓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목회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저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따라갑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불붙은 사람,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도전을 받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의 입에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하나님의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모든 하늘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묶여있고 또 보지 못하고 억압받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카이로스의 때를 구하고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시간 가운데 소명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묶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묶였던 사람은 묶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 걸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자유의 복음은 일회성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선포되고 있고 내일도 선포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선포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시는, 해방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매일 나아가고 매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이 묶임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게 되고 똑같은 문제로 억압받게 되고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답답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무너진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